어, 감사합니다. 자, 갑니다. 어! 어! 지금이니? 오늘은 제가 롱보드를 타러 나가려고 해요. 아, 롱보드를 사놓고 너무 오랫동안 안 타가지고 보드가 너무 아깝네요. 근데 여러분 혹시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 나가기 전에 PPL 한 번만 하고 갈게요. 바로 하르다보 히아풀 베리어 pH 밸런신 토너랑 코코진 로션인데요, 제가 지금 이거를 한 3주 정도 사용을 했는데 일단 대용량이라서 팍팍 쓸 수 있어서 좋아요. 탁타 해서 이렇게 탁 이렇게 손으로 발라줘도 되지만 수분팩이나 미스트 같은 걸로도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 날씨에 다들 속건조 고민이시죠? 그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속건조 잡는 보스템이에요. 천화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방금처럼 이렇게 따라가지고 툭툭툭툭툭 이렇게 흡수를 하면서 바르고, 저녁에는 이제 화장을 지우잖아요. 지우고 나서 좀 잔여물 같은 게 남으니까 화장 솜에다가 이걸 이렇게 탁탁탁탁 해가지고 남은 잔여물들을 이렇게 닦아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피부 겉이 막 촉촉해지는 그런 느낌보다는 피부결이 좀 정돈이 되면서 말끔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바르는 건 바로 요건데, 이 코코진 로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 토너랑 좀 비슷한 느낌의 좀 묽은 그런 제형인데, 방금 이 토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대중적으로 아는 그런 물 같은 제형이라면 이거는 물보다는 조금 더 쫀쫀하고 묽은 젤 같은 그런 느낌의 제형이에요. 촉촉촉촉. 이거를 이렇게 바르면서 롤링을 하면 워터로 변하면서 속보습이 되고 겉은 약간 산뜻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바르는 끈적끈적한 요런 느낌이 아니라서 건성이신 분들은 한 번만 사용을 하면 조금 수분감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다시 이렇게 레이어링을 해가지고 덧발라주면 좋고요. 저는 좀 반질반질한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토너 바르고 이 로션 바르고 크림까지 또 발라줘요. 저는 이 코코진 로션을 쓰면서 제일 좋았던 게 피부 겉에만 좀 촉촉하고 금방 말라버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안쪽부터 촉촉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화장하고 나면 겉에는 좀 유분기가 많은데 막상 피부 안쪽은 좀 건조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환절기, 가을, 겨울에 그런데 이 로션은 피부 안쪽부터 수분으로 채워주니까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이 로션을 바르고 위에다가 이제 다른 제품을 바르면 다른 제품의 유효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먼저 이거를 깔아주면 이 위에 바른 크림이 이렇게 좀 약간 겉도는 느낌이 아니라서 화장이 잘 먹더라고요. 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나 유해 성분 같은 것도 없어서 자극이 없는 점도 되게 메리트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히아풀 베리어 라인 4종이랑 그리고 이 코코진 로션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 써보고 추천 제품 한 두 개만 영상에서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이거 두 개를 고른 건데 저는 이 로션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만약에 한 개만 사야 된다 그러면 이 로션도 좀 묽은 제형이라서 토너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저는 이 로션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 170ml도 있고 대용량도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비비크림 바르고, 오늘은 화장은 그렇게 공들여서 안 하려고요. 왜냐면 어차피 또 밖에 있을 거고 뭐 맨날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빨리빨리 나가야 돼가지고. 허리요? 너무 피카츄 볼처럼 됐죠? 몰라 어차피 마스크로 가릴 거니까. 마스크로 가려도 근데 볼터치는 꼭 해. 출발하려고 차를 탔는데 밖이 너무 깜깜해요 여러분. 저는 반포 한강공원으로 가겠습니다. 와, 도로에 차 없다.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출연해주시겠습니까? 아, 출연? 네. 야. 안녕하세요. 아,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롱보드 오래 타고 있는 차명진입니다. 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 보여줘요? 메인지. 예. 저도 저렇게 타는 날이 오기를. 직진밖에 못 해가지고 아직. 쓰다가 열심히 타야 될 텐데. 그 무슨 억양이죠 그게? 생생정보통 같은 억양인데요? 아, 될 텐데. 뭐가 팔이고 뭐가 여기요? 무릎이 있지? 팔. 아, 얘가 무릎. 오케이. 아, 이게 위죠? 네, 이게 위.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신발 신고 하면 안 되나? 이거 위 맞아. 귀찮아서. 위 맞아. 어. 아 잠시만요. 얘를. 얘 어떻게 하는 거지? 뭐해 너? 아 잠시만. 아 얘 밑에 이렇게. 어, 어, 아 이상한데? 얘. 네. 이렇게 가서. 어 이게 아, 맞네. 이게 예, 이게 잠깐만. 이게 안 되는 이게 이상한데요? 어 이거 반대? 반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글자 그러니까 원래 이 모양 이 모양이 원래 위인데. 어? 어? 아 잠깐만. 나 옛날에 어떻게 한 거지? 아 이거 있는 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리. 핸드폰 사셨어요? 립스리. 우와. 이거 얼마 정도 사셨어요? 다에서 기계가 그쪽 네. 영업상 비밀일 것 같기도 한데. 갑자기? 토탈 40? 아 진짜? 진짜? 어. 기계 할부금 47만원 정도? 아 진짜요? 나도 바꾸고 싶다. 근데 저 아이폰이 할부금이 나와가지고 1년 반이나 남았어요. 아 1년 반이나. 그러면 다음 모델을 기다리는 게. 발이 되게 밝다. 할부금 소음기가. 와. 근데 나 사투리 억양 나오는 거 아니야? 어디 출신이시죠?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마 괜찮다 마 사투리 해라. 오랜만에 가볼까? 발목 같은 데 좀 풀고. 아 발목을 풀어요? 아 예. 오예 예예 예. 아 내가 새삼 나이키 본드 진짜 짱짱하다 느꼈던 게 다 뜯겼거든요. 근데 본드 때문에 잘 붙어있어. 신발 뭐예요? 포트 퍼플. 니캅 하고 있는 SB니까. 오 SB는 이렇게 신어라. 저는 반스 와디님이 선물해주신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뭔가요? 뉴발란스 MR530C 모델인데요. 보드 탈 때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신발입니다. 왜 그러냐면 골퉁불퉁하죠. 보드화를 보시면 평평해요. 굴곡 있고 쿠셔닝이 있는 신발을 신게 되면 접지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래저래 불편한 게 많아서. 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한강에 오시면 타코야끼랑 목살을 팔거든요. 트럭에서 저 목살을 한번 먹어보려고요.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와 냄새가. 와 맛있겠다. 와, 와 700g에 12,000원이야. 핵 해자 아님? 수고 잔디에. 감사합니다. 오 엄청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오 비결이 뭐예요? 진짜 보고 싶은 거 아니고 한 달에 한 3,000만 원 벌게 해줄 건데. 어? 3,000만 원 버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벌기라. 그렇게 가르쳐준다고. 내 서비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먹어봐. 그 다른 데서 먹어봐. 아까 그냥 먹어도 맛있었죠? 아 어르신이 먼저 드실 때까지. 야, 야. 와 먹자. 맛있다. 여기다가 흰 쌀밥에 된장찌개 먹고 싶다. 쌈장도 있었어. 아, 쌈장. 네, 맛있어. 맛있어. 자, 갑니다. 어, 물이 있어.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올라간 상태로 네 옆으로요? 네 이 정도 위치에서 이발 살짝 무릎 접으면서 눌러봐요. 안 넘어져요 괜찮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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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를 돌리면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옮겨볼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 자 이제 바퀴 떼고 네. 팔을 잡고 있을 거예요. 네. 안 넘어지게 네. 조금씩 돌리는 돌려보는 거예요 조금. 아! 안 잡으면 이렇게 돼요. 아! 다 들리는 게 아니라 살짝만 들어서. 아 살짝만? 아! 아! 오케이 오케이 90? 살짝만? 어, 그렇게 그렇게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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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지금 90도로 돌린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오! 한번 더 발이 빠지잖아요. 아! 발 안 빠지게 다시 넣어. 아! 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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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온다! 아 비가 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 렌즈가 물에 다 젖어버렸어. 어떡해 카메라 다 젖었어.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 젖어버렸어요. 아우 갑자기 이렇게 내린다고? 와 천둥번개. 와 아, 너무 축축해요. 이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습기가 차가지고 에어컨을 틀고 와가지고 너무 추워요. 근데 이 와중에 비 엄청 맞았는데 마스카라 안 번지면 워터프루프 개꿀 딱.
이렇게 뿌옇지? 물 들어갔나 봐요 여러분. 오 마이 갓. 홀리 쉣. 뭐야, 습기 찼나? 카메라에 습기 찼어.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랑 개봉을 해보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헌치니들 했잖아요. 헌치니들 하다가 현타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터프틴 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어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이거 하는 법을 아예 몰라가지고. 아 근데 여기서 막 이상한 똥 냄새나요 여러분. 이 박스에서 똥 냄새나. 이제 이거를 나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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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유튜브를 찾아봐야겠죠? 이 유튜버분이랑 내 서포팅건이랑 다른 건데? 절실을 어디다가 넣으라는 거지? 오. 네? 왜 안 되지? 뭔가 이상하게 돼요. 뭘 잘못한 거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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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여러분 저 좀 터득한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요렇게 제가 전에 펀치미들 했을 때 고리 끊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제가 산 터프틴 거는 고리가 끊겨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 속 시원하지 않아요? 와. 근데 이게 압력이 막 가해져서 그런지 좀 천이 되게 잘 찢어지는 것 같아요. 다 찢어졌어요 여기. 연습을 조금 더 해본 다음에 그 다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저 감기 걸린 것 같아요. 목소리도 약간 맛이 간 것 같아. 오늘 영상이 너무 별 내용이 없네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비가 올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 예기치 않은 상황이 와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